보얏? 마물? 너 내가 보여? 잠깐!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이거든. 즉 내가 좀 도와줄게. 네 제... 어? 난 잠시 자리 비켜줄게. 때가 되면 나타날 테니 보고 싶어도 참아. 이쪽이 아닌가? 네 일행이 근처에 있어. 오른쪽 트래커를 눌러봐. 바로 찾... 대화가 하고 싶으면 머리 위에 보이는 표시... 서둘러야 해요. 벌써 암교가 깨... 그럴 리 없어. 어서 가자. 서두르자. 무사히 도착했고 암괴가 예상했던 이은에게 암구라의 위치를 알려주었으니 이은부터 찾아보게. 이은 녀석 혼자는 위험할 텐데 서둘러야겠어. 나 여기서 죽는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마터면 잡아먹을 뻔했잖아요. 내가 처리할 테니 뒤로 빠져있어. 이은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역시 무공의 재능이 뛰어나네요. 저기를 보세요! 그래, 내가 다녀올 테니 걱정 마세요. 즉, 너희 따위에게 시간을 뺏길 순 없다. 친 건가? 아니, 이 음산한 기운은 대체 뭐지? 이참은 인간 놈이 이 비복을 어지럽히고도 무사히 빠져나갈 생각이. 이은아, 암구라 수액을 먼저 사부님께 갖다 드려. 네, 조심하세요. 암구라 수액 덕분에 술법을 펼치는 걱정 마십시오. 오, 암괴를 제압하다니 대단해. 아, 이참에 너의 경공술 실력 좀 볼까? 경공 버튼 보이지? 그걸 일단 도약한 상태에서 한 번 더 경공 버튼을 잘하는 걸?
한 번 더 넘어야 하니 이번엔 내 안내 없이 혼자 경공수를 해봐. 이런, 생각보다 마귀가 강해 술법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네. 한시진 내로 꼭 천파를 구해 돌아와야 하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대사형. 걱정 말거라. 무사히 돌아올 테니. 역시 비천성은 방비가 철저하군. 경공으로 함정들을 피해서 나를 잘 따라오게. 사부님 말씀 정보에 의하면 네. 시간이 이곳에 은밀히 잠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했는데 저기인가? 경공술로 올라가야겠군. 양쪽 벽을 이용한 반사 경공을 해보자. 자, 벽을 향해 경공 버튼을 눌러봐. 지금이야! 벽에 닿은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렇지! 반사 경공은 시간이 짧으니 집중해야 해. 조작키를 사용해서 옆으로 이동해봐. 벽에 찰싹 붙어서 움직일 수 있어. 어디서 떨어진 죽고 싶네. 멍청한 놈, 제발로 감옥에 들어오다니. 하필 감옥 안에 떨어지다니. 괴들이 타락한다. 잡아라. 비천성 감옥에 우면귀들이 왜 이리 많지? 공주님, 그 구하러 왔... 전 괜찮... 감히 비천성 지하 감옥에 침입할 생각을 하던 살아서 나갈 생각은 마라! 곧 대사형이 오실 테니 그때까진 버텨야 해. 가스로운 놈. 이곳은 내가 맡을 테니 천파를 데리고 떠나. 놈들을 잡아라!
상백 대사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잠깐, 상백의 기... 상백! 괜찮소, 참파. 당신이 무사해서 다... 그래, 고생이 많았네. 천파는 힘든 운명을 지금 배우는 조식은 다수자 뒤를 돌아보게. 필살기는 자네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무공들을 뛰어넘는 밑 앞에 있는 목각 인형을 공격해보고 필살기를 사용하기 위해 기력이 모두 소진된 것이 느껴지는데 필살기는 아무 때나 쓸 수 없으니 중요한 순간에 잘 활용하도록 하게. 잘했네. 자네도 알다 완성이 습득한 무공을 다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게. 이런... 사부님, 그... 나 역시... 사부님! 다녀오게. 이쪽으로 와보세요! 바로 저기예요. 봐요, 제 말이 맞죠? 은행골 주변에 위험한 녀석들이... 사부님께 세... 천파 공주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좋겠다. 열어볼래? 여기서 자동 전투의 스킬 사용 빈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 취향껏 선택하면 돼. 오마 보이세요? 확실히 처음 보는 놈이구나. 당연하죠. 대체 그런 오마뿔은 왜 모으는 거야? 분명 다 쓸 것이... 이놈들, 어디 한번 덤벼보거라! 검 부딪히는 소리?
여기는 외지인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인데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이런 많이 다쳤나요? 여기서 첨부공 비행기 말로 된 지하철을 갖고 있을 거야.